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15세기 1년경부터 서기 1000년경까지 서기 2년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습니다. 서기 8년경 12세부터 서기 24년경 28세까지 나사렛 예수가 바빌론, 인도, 라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조로아스터교, 불교를 접하고 아버지 요셉이 타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하였습니다. 서기 8년부터 서기 23년까지 왕망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웠으나 15년 만에 후한에 망하였습니다. 서기 13년 계유년 동부여 제3대 대소왕 19년에 동부여가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학발령에서 복병을 만나 크게 패하였습니다. 서기 22년 임오년 동부여 제3대 대소왕 28년 2월 계묘월에 고구려가 동부여를 공격하여 괴유가 대소왕을 죽였습니다. 여름 4월 을사월에 대소왕의 아우가 압록곡에서 해두왕을 죽이고 갈사국을 세웠습니다. 이 갈사국은 서기 68년까지 3대 47년간 존속하였다가 고구려에 복속되어 혼춘을 중심으로 동부여에 봉해집니다. 가을 7월 무신월 대소왕의 종제가 고구려에 투항하였는데 이에 고구려가 낙시성을 하사하고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안치하였습니다. 연나부는 고구려의 서부에 해당하므로 서부여라 할 수 있으며 나중에는 한나라와 고구려의 중간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나부 낙시부여 서부여는 서기 494년에 고구려 문자제 때 고구려에 망합니다. 서기 23년 3월 3일에 김수로왕이 탄생하였습니다. 서기 23년에 왕망의 신나라가 망하고 후한이 시작되어 서기 220년 위 5 초계 삼국시대가 될 때까지 약 195년간 이어집니다. 서기 24년경에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타계하자 라사에서 수도하던 나사렛 예수가 귀향하였습니다. 서기 25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후한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26년경에 30세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서기 29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서기 37년에 고구려가 호동왕자의 계책으로 평양의 최씨 낙랑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최씨 낙랑국은 서기 1195년부터 232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서기 42년에 변안의 구간들이 김수로를 왕으로 추대하는 등 육가야가 성립하였습니다. 서기 54년에 로마 왕제 네로가 즉위하였습니다. 서기 68년 무진년 갈사국의 제3대 왕이 고구려 태조 무열제 육무 16년 8월 신유월에 항복함으로써 3대 47년 만에 망하였습니다. 고구려가 갈사국왕을 우태로 부르고 혼춘을 시급으로 삼게 하여 동부여후에 봉하였습니다. 이 동부여는 광개토후태왕 비문에 서기 410년에 고구려에 복속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기 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100년경에 룸문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서기 150년경에 룸문자로 새겨진 석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서기 150년경부터 서기 800년경까지 사용된 룸문자 시기를 데프타르크 시대라고 합니다. 서기 200년경에 고구려 을파소 선생이 백운산에서 수도하던 중 참전개경을 발견하였습니다. 을파소 선생이 전수한 참전개경총론에는 한인, 한웅, 태오복희, 여화, 당군왕검, 고주몽, 태백산 사선인 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212년에 카라칼라가 시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서기 220년부터 위, 5 초계 삼국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265년에 진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서기 280년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28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전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310년부터 5516국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311년에 동진이 수립되고 위진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크리스트교 공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313년에 고구려가 낙랑군을 완전히 축출하였습니다. 이후 낙랑군은 북경 부근으로 밀려나 더 이상 고구려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기 317년부터 서기 420년까지 동진시대입니다. 서기 319년에 국타왕조가 성립되어 서기 550년까지 약 230년간 이어집니다. 서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주일로 하였습니다. 서기 354년부터 서기 430년 사이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철학이 완성되었습니다. 서기 376년부터 서기 378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391년 신묘년 고구려 광개 토호태왕 원년에 백제의 도성을 포함한 58개 성을 정복하고 백제왕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서기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서기 400년 경자년 고구려 광개 토호태왕 10년에 임나가라, 회기탄, 탁순 그리고 외 본토를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400년경에 신라의 박재상 선생이 부도지 등 징심록 15지를 저술하였습니다. 부도지는 역사서, 음신지는 문자 관련, 역시지는 달력 관련, 물명지는 사물의 명칭을 담은 백과사전식의 기록이 됩니다. 서기 400년경부터 서기 1100년경까지 사용된 룸문자의 시기를 앵글로색슨 푸토르크 시대라고 합니다. 서기 400년경에 인도 유럽 어족 게르만어파 서게르만어군의 앵글로색슨어가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420년에 위진 남북조 556국 시대가 마감되었습니다. 서기 439년에 북이가 화북 지방을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였습니다. 서기 481년부터 서기 751년까지 메로빙 왕조가 270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486년에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494년 갑술년 고구려 제21대 문자호태열제 명치 4년에 연나부 부여가 고구려에 항복하여 연나부에 편입되었습니다. 동부여의 대소왕의 종제가 서기 22년에 고구려에 항복하여 연나부에 봉해진 후 한나라와 북중국과 고구려와의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다 서기 494년에 항복하기까지 473년간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서기 501년 신사년 고구려 제21대 문자호태열제 명치 11년 11월 경자월에 월주를 공격하여 취하고 송강 회계 5월 좌월 산월 천주라고 지명을 고쳤습니다. 서기 502년 고구려 제21대 문자호태열제 명치 12년에 신라의 백성을 천주로 옮겨 백성으로 삼았으며 이에 백제가 조공하지 않으므로 군사를 파견 공격하여 중국 대륙에 설치하였던 요서 진평 등 백제군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서기 532년에 신라가 금관가야를 합병하였습니다. 서기 552년에 투르크 제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555년경에 신라가 비사벌가야를 병합하여 왕자 조옥결에게 신라 김씨를 하사하여 진골로 편입시켰습니다. 조옥결의 아들 김인평은 61세이던 서기 631년 신라 제26대 진평왕 건복 48년에 성씨를 회복하여 조계룡이라 성명을 하사받았습니다. 삼국유사 왕력보에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의 배필인 마실, 갈문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계룡의 조는 마실마을조입니다. 이 비사벌가야는 지금의 창녕에 있었으며 가야시대 이전의 삼한시대에는 불사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서기 562년에 신라가 대가야를 합병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야국이 모두 신라에 병합되었습니다. 서기 571년에 창녕조시 시조 조계룡이 탄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김인평으로 성명을 쓰다가 서기 631년 진평왕 건복 48년에 조계룡을 하사받았으며 서기 651년까지 81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581년에 수나라가 건국되고 서기 618년까지 30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589년에 수나라가 남북을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610년에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의 장자 이스마엘의 후손인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열었습니다. 서기 612년에 고구려가 살수대첩으로 수나라 군사를 몰살시켰습니다. 이로써 수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서기 612년에 마호메트 일명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완성하였습니다.
서기 618년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618년부터 서기 907년까지 당나라가 290년간 존속합니다. 당나라 왕족은 선비족과 한족의 혼혈족이 되는데 선비족의 성씨를 버리고 노자의 이씨를 따르고 요 임금의 국명인 당을 국명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당나라는 자칭 한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 됩니다. 서기 622년에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하였습니다. 서기 627년부터 서기 649년까지 당나라의 정관의 치시기입니다. 서기 631년에 신라 제26대 진평왕 건복 48년에 부마도의 김인평이 조계룡이라 성명을 하사받았습니다. 서기 632년에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덕만공주로 서기 581년경 탄생하여 서기 647년 1월 8일까지 67세를 살았고 15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632년부터 서기 661년까지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서기 634년 갑오년에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 연호를 인평이라 하였습니다. 서기 645년에 다이카 개신이 있었습니다. 서기 660년에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서기 661년에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되어 서기 75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서기 668년 9월 21일에 고구려가 멸망하였습니다. 서기 668년 고구려의 장군 대중상이 후고구려를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672년에 왜가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습니다. 서기 676년에 신라가 단군을 완전히 축출하였습니다. 서기 698년부터 서기 926년 1월까지 대진국이 229년간 이어졌는데 대중상의 후고구려 시작부터는 259년간이 됩니다. 당나라는 대진국을 해동성국 또는 발해라고 불렀습니다. 서기 700년경에 중앙 유럽 지역이 기독교화로 인하여 룸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서기 710년부터 서기 794년까지 일본은 나라시대입니다. 서기 711년에 우마이야 왕조가 에스파냐를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711년부터 서기 713년에 이슬람이 에스파냐를 점령하였습니다. 서기 712년에 개원의 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732년에 이슬람군이 푸아티의 전투에서 마르테레 프랑크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서기 750년에 위구르가 내몽고를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750년부터 서기 1258년까지 암바스 왕조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751년부터 서기 987년까지 카롤링 왕조 시기입니다. 서기 755년부터 서기 763년까지 안사의 난이 있었습니다. 서기 771년에 프랑크 왕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서기 800년 샤를마뉴가 서로마 황제로 축성되었습니다. 서기 800년경부터 서기 1100년경까지 사용된 룸문자의 시기를 소프타르크 시대라고 합니다. 서기 829년에 잉글랜드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843년에 베르뎅 조약으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서기 862년에 러시아가 건국되었습니다. 서기 875년부터 서기 884년까지 당나라의 황소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서기 894년에 일본이 당에 보내던 견당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서기 900년경 신라 말에 최치원 선생이 배달나라 시대에 신지가 쓴 천부경 비문을 보고 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 신지의 천부경을 소위 당군 천부경이라고도 합니다. 서기 900년부터 서기 936년까지 37년간 후백제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901년부터 서기 918년까지 18년간 궁예의 후고구려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907년에 거란이 건국되었습니다. 서기 907년부터 서기 960년까지 당나라가 망한 후 53년간 5대 10국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서기 911년에 노르망디 공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916년에 거란이 통일하여 서기 1125년까지 210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918년부터 고려가 서기 1392년까지 475년간 이어졌으며 서기 1232년에 원나라의 간섭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명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서기 926년부터 서기 952년 12월까지 거란의 야유라 보기에 장자 야율배의 동당국이 27년간 존속하다 폐지되었습니다. 서기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였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서기 전 57년부터 992년의 역사를 이었습니다. 서기 936년에 후백제가 고려에 망하였습니다. 서기 939년에 베트남이 독립하였습니다. 서기 960년부터 서기 1279년까지 송나라 시대이며 서기 1129년부터는 남송 시대입니다. 서기 962년부터 1806년까지 신성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서기 1000년에 알바루니가 1일을 86,400초 24시간 1440분으로 정립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